야, 이렇게 가. 잠깐 스톱. 낮춰봐요, 낮춰봐. 스톱. 수화 타는 기분이에요. 와. 애니몰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겨울이긴 하지만 팔 한번 보여주세요. 날이 좀 너무 따뜻해져서 저희가 오랜만에 탐험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탐험 많이 오는 곳 어디죠? 잉핑? 잉핑? 예. 예, 잉핑에 왔습니다. 잉핑이 어디예요? 양평이요. 예, 양평은 진짜 거의 어떻게 보면 물맑음의 보증 수표죠. 다양한 어종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이따 동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종 이상 있다고 들었죠. 아, 그렇죠. 예, 10여 종 이상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오시면 한번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물생활 바닥재 전문회사인 네이처팜에서 토종 민물고기들을 위한 신상 바닥재 출시를 위해 생물 모델들을 채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애니몰로에서 한 포인트만 합류해봤습니다. 겨울이라 낮 시간에는 비교적 수온이 따뜻한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지점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따라가면 보이는 저 부분이 한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채집을 시작합니다. 모두들 가슴 장화를 신었는데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보온성도 좋고 돌 사이에 발이 끼이거나 유리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채집하시는 분들은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육안으로만 봐도 물은 그렇게 깊지 않은데 상당히 많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진짜. 한번 지켜보죠. 네. 자, 저희는 뒤로 빠져서 어떤 종들이 잡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채집된 친구들 중 일부가 상품 모델이 된다고 하니 저희도 어떤 친구들이 잡힐지 콩닥콩닥 기대가 됩니다. 두 마리 잡혔다. 우리 크림이? 크림이 납작하게. 네, 맞아. 다 있어요. 계속 쪽대질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일단 어쨌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 포인트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잡히는 데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한 두세 명이서 나란히 가면 저 마지막 좁은 모이는 데까지 해서 한 15종 정도가 많이 나와요. 15종?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배스가 안 나와요. 배스가 희한하게 없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예. 어떻게 서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셋이서 서고 한 명이 저기 막아야 되는데 누가 가서 막을까요? 제가 막을까요? 아, 지금 이 뒤를 돌아서 레인지가 끝에 좁은 데 있고 다리 밑에 거기를 막아주시면 돼요. 테드 잘 막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다 모래라서 서로 걸려. 자, 이렇게 가. 잠깐 스톱. 나처럼 해, 나처럼. 스톱. 좁은 공간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덕에 정말 손쉽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잘 잡혔고요. 수로의 폭도 좁아 3명이 한 번에 뜰채를 들고 전진하니까 정말 도망갈 틈이 없었습니다. 와. 낙엽 걸러내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이게 낙엽이 많이 잡혀가지고, 예. 고기들이 얼마나 잡혔는지 지금 구분이 안 가서. 일단 나무.
와, 많다. 요거는 꾹꾹 갖다 줄게요. 어, 예. 와, 고기가 진짜 많은가 봐요. 많이 잡히는 거지. 네. 처음 오세요? 저는 두 번째 왔습니다. 아, 두 번째. 사장님이 뭐 발견했다고 하셔가지고. 아. 많이 잡히더라고요. 저번에도 엄청 많이 잡았어요. 아. 고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유도 궁금하지 않아요? 네. 고기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약간 이렇게. 예. 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추워지면 이렇게 있어요, 고기가? 추운데? 추어탕? 좀 춥잖아요. 자, 이번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잡힌 개체들은 피렘이고요. 붕어, 동사리, 돌마자, 모래무지, 줄납자루, 납지리, 납자루, 떡납줄갱이, 참붕어, 버들치, 줄새우 등이 채집되었습니다. 수화 타는 기분이에요. 수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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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망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데? 오, 줄납자루. 자, 이제 약 한 20분 정도 했나요, 사장님? 네, 20분 정도를 그냥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일단 보시면 유관상 한 3, 400마리 정도 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진짜 많아요. 여기 혹시 자주 오시나요? 어, 저도 자주 오는 데는 아니고요. 오래 지나가다가 네. 자전거 운동하고 지나가다가 아. 내려봤는데 고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잠깐 모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물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이제 이쪽으로 모여서 먹이 아. 활동 좀 하다가 네. 여기도 아. 차가워지면 이제 내려갈 거예요, 분류로. 아. 네, 요 잠시 잠깐 시기 동안 몰리는 거라서 아. 항상 온다고 이곳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아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식자가 없는 위치가 아닐까. 아, 잠시 네. 오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배수도 여기는 잘 안 보이고. 네. 항시 있는 곳이면 포식자가 있겠죠. 그렇죠. 아,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잡아서 먹을 수도 있나요? 뭐 보호종 아닌 것들은 다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여기 있는 애들은 크기가 작아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보통 뭐 드시는 분들은 뭘 어떤 종을 먹어요? 뭐 껍질, 빠가 이런 식으로 육식어종 위주로 두고 이런 건 잡으라 그래서 아. 민물망원탕집에서는 큰 피레미 정도만 먹죠. 아, 빠가살이? 예.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종류별 한두 마리만 잘 보이는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햇빛이 있는 곳에 설치했는데 역시 햇빛만큼 좋은 조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물소리와 함께 보고만 있어도 와, 정말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채집 개체 중 가장 예뻤던 친구들은 떡납줄갱이인데요. 색상도 곱게 올라와 있고 사이즈도 좋고 모델로 정말 손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새로운 바닥재의 모델들로 선정되었을까요? 추후 출시될 신상 제품의 상세 사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친구들을 제외한 대부분 어종은 그대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자, 물고기 모델 채집 현장에 즐겁게 이렇게 다녀왔고요. 이제 봄이죠. 다시 탐어의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기존에는 스튜디오 내에 채집한 돌, 나무, 수초, 물고기들로 어항을 꾸며뒀었죠. 그런데 탐어지마다 자연 환경과 생물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스튜디오에 다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처럼 물고기도 채집하고 수초도 뽑고 수중도 확인하는 동시에 소형 어항을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네, 2021년에는 항상 저희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현장에 가서 탐어도 하고 수중 드론도 하고 오프로를 해서 수속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항을 가지고 가서 이 어항이 메인이 될 겁니다. 303045 비규격 어항인데요. 네, 이 어항에 그 현장에서 채집한 돌, 유목, 수초, 물고기들을 한번 넣어서 세팅을 한번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같은 것도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넣어주면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하고 돌만 넣으면 이것도 하나의 왕이 되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어떠세요?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만나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추천해 주고 싶으신 그런 지역 있으시면 추천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봄이 왔으니 애니몰로의 탐험이 채집, 현장 세팅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끝! 애니몰로 TV